부산광역시 박세민 행정부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현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지방본청의 김병원 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단체장님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재안군의 배성대 회장님으로 소개 올립니다.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윤조숙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부산복지시의회 여성회장 신현승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녹색환경연합의 김일현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김대수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한국 글로벌 퀴즈재단의 부산 지회장이신 이진우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람범인 대한민국 도덕성 국민운동본부의 신옥균 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네, 3일 동시에 오장수 상임부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네, 다음 보훈장수장님들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군경의 김선일 지회부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6.25 참전자의 이만수 지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멸 공경주석회 김길남 부산 지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김동환 부산 지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 예 우리 식구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12만 무공순 국가유공자의 대표이신 예, 대한민국 무공순자의 박종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무공순자의 김정규 사무총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주시고 청관하시기 위해서 전국께서 저 강국 가운데로부터 질수도까지 저 직구장님께서 개인 결정자도 같이 다 올라오시고 먼저 단체 표창입니다. 제가 표창 내용을 읽겠습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무공수원가의 부산광역시지구 수영부지에 위 지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지회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총화 단결하여 대한민국 무공수원가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굴의 미국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10일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회장 박종길. 부상으로 수치를 다해드리고 주권이다 올리세요. 지혜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덕신회를 부상으로 수여하겠습니다. 다음 개인 표창입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무공수원자의 부산광역시지구 여오현. 회원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무공수원자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굴의 미국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10일 대한민국 무공수원자의 회장 박종길. 다음으로 행복신자와 동료분들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부산광역시지구 정진식.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행복신자와 동료분들 수여됩니다. 표창장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부설유족회 부산광역시지구 금정구지회 제도연. 회원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부설 유족회 발전과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12일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회장 박종진. 부산도 한복시대와 동료분이 수여됩니다. 자, 이러십시오. 제로 보십시오. 이어서 부산시 지부장께서 촬영! 지부장께 대행해! 바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사하시라고 다시 한번 진짜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전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지혜사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국통일안보 계리 및 호령 국가유공자 유로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박재민 부산광역시 부시장님, 백종현 의장님, 민명원 부산지방본청장님, 대한도움단체 사회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격려하고 참관하기 위하여 멀리 서울, 제주도 등 전국에서 오신 박중길 무공수원자회 회장님, 본부 임원, 전국 지구상 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수많은 수국선열들과 호국 전몰용사들, 그리고 우리 선후배 동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바탕이 돼서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간 정전 행태의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는 동안 오직 핵개발과 적화통일이 망상으로 대한민국 파괴와 전복을 꿈꿔온 북한 집단이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험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 총탄이 벼도 쏟아지는 전장을 누리며 위기 조국을 구하고 오로지 국가 건설에 매진하였던 우리로서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사회 나라사랑 호국 통일 안보의식 기반 확산을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을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고령의 모금 국가유공자 몇 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탈북하여 남한 땅에서 어렵게 정착하고 계시며 미래 통일시대의 중요한 자산이 되신 탈북 센터민 몇 분을 초대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상 시민들이 나라사랑 호국통일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 주신 서명수 시장님, 백종현 의장님, 민면 보훈지방 보훈청장님,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행사에 참가해 주신 각 귀한 단체장님, 시민사회 지도자님들, 그리고 호국참전용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